사육사님, 혹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물 관련과에 진학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동물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서울숲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매력과 그리고 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들하고 교감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과 지내다 보면 서로 컨디션을 봐가면서 장난도 치고 또 화도 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신기하면서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감이 잘 되는 거니까요. 힘든 점은 키우던 동물들이 무지개다리 건널 때인데요. 조금 더 내가 노력했다면 살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꿈에 그냥 키웠던 동물들이 나와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육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 과목이나 또 자격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동물 관련 전공을 하면 좋고 짧은 기간이라도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모르던 동물 관련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두운 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직업보다도 3D로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숲의 두 번째 직업 사육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남은 멘토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꿀벌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꿀벌들이 먹을 식물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경관님 소개랑 또 여기 또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원의 식물과 외부 공간을 관리하는 조경가 김성환입니다. 이곳은 꿀벌 정원인데요. 도시에서 꿀벌이 살아갈 생태적인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꿀벌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은 정원이에요. 조경가란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조경가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네, 건축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가가 건축물을 만드듯이 조경가는 조경을 다루는데요. 조경이란 말은 쉽게 해서 보기 좋은 경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간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치를 만드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원사랑 같은 개념인가요? 네, 정원사랑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가든호도 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꿀벌이 사는 곳도 조경가가 만드는 건가요? 꿀벌도 생태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인간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꿀벌 정원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가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바깥 나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숲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넓은 잔디밭이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용해달라는 의미로 잔디밭의 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치를 만드는 것도 조경가의 일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조경가의 일입니다. 아, 조경가의 일이란 참 넓군요, 진짜. 조경가님,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공원이 너무 좋아서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경가라는 직업의 매력과 그리고 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경가의 매력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가는 나무, 꽃피는 식물, 즐거워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외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 노동이 아주 많습니다.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또 엄청 춥죠. 그럼 전공 과목과 또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 환경 원예의 다양한 분야가 담겨서 공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조경, 원예 같이 식물을 다루는 일이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를 잘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서울숲에서 만나본 직업은 숲해설가, 사육사, 그리고 조경가 분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죠. 역시 전문가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숲해설가, 사육사, 그리고 조경가의 꿈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녕!